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다 여러분 외면하니까 태영호가 틀렸냐? 백범 선생이 김일성에게 당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백범 김구 선생이 당시에 정세를 오판하셔가지고, 그리고 김구 선생은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하면 잘 되지 않겠냐, 그렇게 다소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일성 함께 여러분들 남북영속회담이라는 걸 가지고 이용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태영호 씨를 이런 비난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위원이 또 구설수에 휘말렸다. 이번에 백범 김구에 관해서다. 야당은 물론이고 사방에서 백범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민족은, 이 사회는 사실과 진실에 대한 겸손함과 애틋함과 갈증이 아주 희박한 사회자 희박한 민족인 겁니다. 사실이 뭔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거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사실이야.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진실이고,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내한테 이익이다. 우리 편한테 이익이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백범이 김일성에게 당했다는 것은 그냥 역사적 팩트 사실인 겁니다. 같은 당 의원들도 국민 상식과 괴리된 망언이라고 쌍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기자, 대기자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사실이, 사실에 대한 존경심과 사실에 대한 겸손과 사실에 대한 여러분들 인정이 없는 사회니까. 그런데 이만큼까지 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이런 시간이 가면은 사실 그게 뭔데? 이익이 되면 다 사실이야. 응? 사기를 치더라도 이익이 되면 다 진실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잘 해놨네요. 김순덕 기자가. 노파심의 백범의 애국심의 경의를 표하고 시작하겠다. 당연히는 백범 선생이 한국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걸 폄훼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독립에서 이승만이란 분하고 김구 선생이란 분은, 예, 그거는 일종의 지존과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승만과 이름 백범 김구의 큰 차이는 백범 김구 선생은 그 당시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못 본 거죠. 그리고 이승만이란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을 착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미국인보다 더, 미국의 훌륭한 습각들보다 더 이름 정확하게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특성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세계사의 흐름을 이름 꿰뚫어 볼 수 있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름 대결 구도를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북연수회담이라든지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이름 움직임이 다 일종의 좌익들에 의한 정치 공작이라는 걸 이해를 했던 거죠. 그거를 김구 선생은 놓쳤던 겁니다. 태영호는 KBS 역사전을 그날을 언급하며 김일성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로당을 사주해가지고 대구에서 여러분들 뭐죠? 경찰서를 습격하게 하고 데모를 여러분들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런 여순 반란 사건부터 시작해 4.3 사건이 다 뭡니까? 대한민국 수립을 막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공산 정권을 세우기에 김구 선생을 이용한 것이라고 월간조선 5호로 인터뷰에서 말했다. 뭐가 틀렸죠? 이런 것조차 여러분들 제대로 이야기하기 힘든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난리법석을 띄는 겁니다. 정신들이 없는 인간들의 집단입니다. 그동안 애정을 가졌지만 이것들은 뭐 예. 1월 20일 방영된 한국사 최대 라이벌 김구대 이승만에서 방송 진행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백범과 달리 구차한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를 세운 인물처럼 표현했다. 정신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승만 덕택이 뭡니까? 니를 낳아서 니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어나더 북한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민족이 완악하고 완고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승만과 같은 사람이 이런 국제적 해안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미 상호보조 방위조약을 그렇게 아이젠하워가 이러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란 것이 미국이 침략받을 일이 없는데 한국에 일방적인 이득을 주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끝까지 거부했지만 그 여러분들 예? 대단한 영감님이 결국 관철을 시켰지 않습니까? 1990년대 발굴된 소련 정보장구 레벤데프 비망록에 따르면 아주 유명한 책자지 않습니까? 레벤데프 비망록. 레벤데프 비망록을 보게 되면은 김구 선생의 방북이라든지 4.3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종류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북한의 고문관이었을 겁니다. 백범이 참석한 1948년 4월 평양 남북 연습에 있는 소련의 배후 조정 아래 마련된 통일 전선 전술의 일환이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태영호를 막 몰아붙여요? 사회가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들 앞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키우겠어요? 참 사람들 나는 역사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뭐 다 사실이네요. 해방이 되고 이런 70년 80년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런 역사인식이 이 정도니까 참 앞으로 얼마나 고생들 하고 정신을 차릴지 보니까 태영호의 4.3 사건과 김구에 대한 인식은 맞다고 봅니다. 이 영문의 대한민국 역사도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사실에 입각한 연구가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 3,118명이 찬성하고 79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